안 두들겨.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신기한 물건이 하나 있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물건이냐면요, 일반적인 계란을 황금색 계란으로 만들어준다는 아주 아주 신박한 물건입니다. 바로 짜잔, 황금알 에그 스피너. 16,500원, 역대급 커먼스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황금알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짜라란 짜라란. 본체와 설명서, 뽁뽁이, 끝. 그냥 겉모습을 봤을 때는 유아틱한 장난감처럼 생겼는데, 이걸로 황금알을 어떻게 만드느냐, 돌리면은 열려요. 여기도 열려요. 계란을 집어넣어주고 끈을 당기게 되면, 오 뭐야, 끝이야? 아, 이런 바보. 요렇게 꼽아줬어야 되는 건데 좀 옆으로 빗나가서 엇나가게 꼽아서 렛츠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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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재밌습니다. 줄이 그냥 땡이면 쏙 들어가고, 땡기면 쏙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진짜 계란을 가지고 와서 황금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아래가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있나? 설명서를 찾아봤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뭔가 실리콘으로 돼 있긴 한데 알이 너무 커가지고. 오, 네모난 구멍에다가 맞춰서 똑 덮어서 끼워주고. 생긴 게 드래곤볼에서 코이코이 캡슐 하나 던지면 뿅 하고 나타나요. 그럴 비주얼인데, 과연 하얀색 계란은 황금알이 돼서 나올지. 사용 방법을 보니까 에그 스피너를 잡고 리프팅 선을 강하게 2, 3회 당겨주면 되는데, 적당한 힘으로 25회에서 40회 정도 추가로 당겨줬어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일반적인 계란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겉에 있고 안에 노른자가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흰자와 노른자를 돌리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섞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이트에서 보니까 핸드폰 후라시를 비춰보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후라시에다가 딱 비춰주게 되면은 색깔이 반투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섞인 계란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오, 진짜 후레쉬를 갖다 대니까 빛이 안 비쳐. 오, 신기하다 이거. 야, 이거 신기하네.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 멋있었다. 오! 오! 일반적인 계란은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저 에그스피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렇게 안에서 흰자와 노른자가 섞여버린다. 이렇게 저어서 푸는 것보다 얘를 사용했을 때 더 힘들어. 뭐지? 결국에 계란말이를 해서 먹으면은 모양새는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오히려 계란을 깨서 한 번에 젓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얘는 하나씩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뭐 가족 구성원 한 4명이서 아, 계란 썰어보자. 아이, 너무 재밌다. 누가 더 빨리 해라. 뭐 요런 면은 모르겠지만 계란을 삶아보면은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흰자와 노른자가 맛과 식감이 극명하게 다른데 섞여있는 게 삶아져서 나온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만 궁금해? 지금부터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3개 돌려서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계란 딱 넣어주고 렛츠 기릿! 하나, 우! 셋! 확인! 오케이. 두 번째! 하나! 둘! 45번 그냥 넣어. 힘들어. 확인. 오! 깨졌어? 안 깨졌어. 오케이. 렛츠고! 한 개만 삶을 걸 그랬나? 이 구성이 딱 알찬데? 운동을 신나게 하고 단백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계란을 까서 먹는다. 이 설계가 완벽한. 심장 박동수가 82거든요? 계란을 하나 풀자마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99. 안정시 평균 범위보다 높아졌대요. 내가 그랬죠. 운동 된다고. 물을 끓이면서 계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한줌 넣고 식초 살짝, 그리고 에그 타이머를 놓고선 계란을 이제 삶을 건데, 얘는 반숙으로 조리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숙으로 조리를 하면은 괜찮나? 아무튼 완숙으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익는 동안 심심하니까 얘로 계란말이. 먹방일까?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자, 일단 계란말이 먹고 없어져 볼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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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할 얘가 아닌가? 다시. 오. 오, 껍질이 잘 안 까져. 오. 짜란. 일반적인 계란은 이렇게 하얀 반면에 안에서 노른자가 흰자와 섞였기 때문에 삶으니까 황금알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맛이 다를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흰자 노른자 요거. 완숙으로 해가지고 이 노른자의 퍽퍽한 식감까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황금알의 맛과 식감은 어떨지? 야, 전체가 다 노란색이야. 맛있다. 일단 그 노른자의 퍽퍽함이 느껴지질 않고요. 계란찜보다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식감은 흰자인데 맛은 둘 다 같이 먹는 맛이야. 뭐지?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네. 이야, 황금. 아이, 몰라. 그냥 먹어. 사실 특이한 맛은 아니에요. 그냥 계란 맛인데 재밌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하얀색 계란을 황금알로 만들어준다는 황금알 에그 스피너를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기능은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제품의 느낌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주방용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재밌네요. 황금알이 되네요. 운동도 되고, 이렇게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저는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